준비물 핀하고 족가위 그리고 이건 재단가위입니다. 잘 드는 패브릭 시저스 준비하고요. 또 손바느질이 조금 들어가야지 편하게 나중에 되니까 아플리케 실과 골무 그리고 아플리케 바늘. 네, 아플리케 바늘은 능청능청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냥 딱딱한 바늘이 아니라 네, 이렇게 탄력 있는 바늘입니다. 아플리케 바늘을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또 수성팬이 필요하더라고요.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지금 여기 밑에까지 이렇게 해보았는데요. 핀침을 이렇게 찔러서 고정한 뒤에 이 아플리케 실로 좀 떠주었습니다. 네, 하는 방법은 지금 여기 녹색 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하다가 이제 재단이 제가 지금 하다가 보면 조금 더 부정확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중간중간 이제 약간 수정이 가능하니까요. 정확하게 맞추면 좋고 대리미도 중간에 좀 필요하더라고요. 대리미도 하면서 자 이렇게 하고요. 요 다음에가 진한 초록이거든요. 초록색 원단을 준비를 하고요. 얘를 당기고 물론 저 본을 일일이 다 잘라서 종이에 대고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있지만 이 위에 덮이니까 여기 크게 문제가 없고 여기도 이제 이 원단이 이렇게 덮이니까 요거보다 조금 길게 잘라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르고 이게 밑으로 들어가죠. 밑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 정확하지 않아도 되고 얘만 정확하게 직선으로 핀질한 다음에 얘는 여기로 들어가고 네, 이렇게네요. 이렇게 들어가고 이 밑에만 잘 마무리하면 됩니다. 됐죠? 그럼 여기 부분을 실로 좀 고정을 해줍니다. 이 나중에 어차피 그 재봉틀 들어가긴 하지만 재봉틀 바느질 전에 이 핀이 너무 많이 있으면 이게 뭐 작업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 아플리케가 아주 미세하게 기가 막히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제 작업은 항상 그렇듯이 투박하고 빈티지하고 그런 걸 추구합니다. 귀찮으면 홈밀로 막 바르 실이 다 보이게 할 수도 있고요. 이게 진짜 아플리케는 아닙니다. 아플리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더 세밀하고 이렇게 실 안 보이게 해야 되죠. 저는 레알 아플리케 아니고 사이비 아플리케를 하고 있습니다. 대고 하다가 좀 너무 복잡한 디자인은 그 종이를 다 잘랐습니다. 이런 데는 그래도 대충 대고 할 수 있는, 이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대충 잘라서 했는데요. 이런 부분을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가위질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가위질을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지금도 또 가위질을 하고 있군요. 미세한 디자인은 좀 그린 다음에 하는 게 좋겠죠. 나오다 안 나오다. 수정펜으로 대충 그리고 여유 있게 자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뾰족뾰족한 부분은 제가 전부 이거를 재단할 생각이 없어요. 이거 하다가 제 늙어 죽으니까. 하고 여기만 이렇게 치접 두고 나머지 그냥 자를 겁니다. 이렇게
힘들게 안 살라고요. 소리 들어야 되겠죠? 목소리 좀 다치고 이 부분은 이제 모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카락이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죠? 이렇게 마련해 놓고 진한 색은 좀 진한 실로 하겠습니다. 아플리케 바늘 끼우기 상상이 어렵지.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좀 편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익숙해지셔야 돼요. 바로 처음부터 팍팍 되지는 않습니다. 한번 키운데다 계속 안 된다고 두 번 생활하면 실이 끊어집니다. 다른 부분으로 옮겨서 여기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얼굴 부분입니다. 네, 얼굴이 이렇게 미세하게 네, 여러 가지 조각들이 있는데 이거는 아주 정확하게 재단이 되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겉에 윤곽성만 맞으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큰 적이 없는데요. 얼굴이 틀림없고야말로 이상하게 되니까 저 부분 코하고 눈, 입 부분을 정성 들여서 재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손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아프리케어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좀 누더기 같죠? 그러나 눈 같은 게, 눈썹 같은 게 정확하게 들어가면은 많이 예뻐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빨간 부분이 코, 이렇게 똑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모자가 있고, 여기가 이제 턱이 되겠습니다.